안녕하세요. 오늘도 사랑스럽게 해서 한은아 역을 맡은 박교영입니다. 뭔가 엄청나게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라마 속에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곧 개가 되고 개가 곧 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주변에 개를 키우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지인들한테 뭐 그들의 약간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강아지들의 일상이 그런 걸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키스를 하면 개로 변한다라는 게 되게 해나딘 큰 저주거든요. 근데 뭐 누가 들으면 약간 실소를 터뜨릴 만큼 뭔가 귀여운 소재이기도 하지만 해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뭔가 저주이면서 어떤 아픈 부분일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걸 정말로 몸소 좀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케미라고 하면 또래 배우들 간의 이렇게 호흡이어서 현장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 없이 서로 케미스트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워낙 친하게 지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우는 동갑이고 이제 은우는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인데 다들 현장에서 굉장히 듬직하게 존재하는 배우들이었어요.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네, 그렇게 덩달아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웃겼던 순간들은 너무 많아요. 그 뭐 강아지들이랑 촬영을 하면서 사실 그냥 강아지들이 직진으로 이렇게 가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카메라를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요, 강아지들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딱 이렇게 원하는 컷을 강아지들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진짜 현장에서 다들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막 감동을 하고 그랬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생해 주신 많은 강아지님들이 많이 계세요. 그 강아지님들께. 감동이었고 감사드립니다. 라는 거. 은우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어울릴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약간 생김새가 비슷한데 그 시베리안 허스키들도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막 눈을 띄어다닐 때는 귀엽잖아요. 이제 그런 게 은우랑 닮았고 현우는 골든 리트리버 같아요. 네, 이렇게 되게 보기에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는 듬직한 그런 구석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뷰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사랑스럽게 해서 한은아를 연기한 박경입니다. 오늘도 사랑스럽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꼭 많이들 봐주시고요. 좋은 에너지, 건강한 에너지, 행복한 에너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뷰 소 굿. 우린 사랑